어디를 가야 할까요? 그러게요. 어렵습니다. 오늘따라 더더. 이 집도 한번 와봐야 되는 집인데. 진짜 여기도 가보고 싶고. 맛있겠다. 여기도. 맛있겠다. 엄청 많지만 어디 갈까요? 오늘 갈 집 이곳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야, 진짜 좋다. 와. 너무 맛있다. 여러분, 화나신 건 아니죠? 그냥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진짜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오바가 장렬했습니다. 진짜 본능적으로 그랬어요. 인간의 3대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 절대 참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암튼 지금 이곳은 청량리입니다. 아, 오늘은 청량리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실만한 국밥집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기태만두 기억나시죠? 기태만두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야끼만두집도 영상에 담아왔고요. 다시 한번 뵙고 싶었던 땡땡식 식당 할머니도 찾아뵙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청량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요. 우선은 직진. 여기서 건너셔야 돼요. 횡단보도에서. 그래서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시고 한참 직진이에요. 여기서 왼쪽으로. 아이고, 여기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오늘 갈지 한 곳을 갈지 두 곳을 갈지. 자, 여기는 왼쪽이 호남집이고요. 오른쪽이 전라도 고흥집 영대국밥. 어느 곳을 갈까요? 알아맞혀 곳에 딩동댕. 우선 호남집으로 가겠습니다. 가면서도 계속 고민했는데요. 그냥 느낌대로 들어갔습니다. 아, 어디야? 여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요, 좁은 것 같죠? 근데 안쪽에 자리가 더 있어요. 작고 낡은 시장국밥집 생각하면서 갔는데 엄청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자, 메뉴가 많죠? 저는 소머리 국밥 팩을 주문했습니다. 한우 머리만 사용합니다. 오, 좋아, 좋아. 이거 뭐예요? 소머리. 아, 소머리 삶는 거예요? 네, 이건 돼지 머리. 아. 이건 돼지 머리. 근데 보이진 않네요? 몸이 다 건전했죠. 아, 그렇구나. 아침마다 삶으시는 거예요? 아침에 매일 김 나는 거 맞아요. 매일 아침마다 삶으신답니다. 아침 5시 30분이면 문 여시고요. 술잔이 세팅되어 있어요. 너무 좋아. 이거 뭐지? 들깨가루. 이거는 바대기. 얘는 소금입니다. 이거는 후춧가루.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반찬. 이거는 양파절임. 이거는 깍두기. 그리고 겉절이. 그리고 이거는 소스고요. 밥은 이렇게. 밥 좋다. 그리고 소주 한 병 시켰습니다. 반찬 좀 맛을 볼까요? 김치, 깍두기, 양파장아찌 모두 다 훌륭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상입니다. 와, 이건 특입니다. 2,000원 더 드렸어요. 야, 질이 정말 좋다. 매일 삶으신데. 국물 좀 맛을 볼게요. 국물이 정말 진했는데요. 재밌게도 전혀 느끼하지 않고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깔끔하기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바를 떨지는 않았을 텐데요. 오바를 떤 이유는요, 어떤 쿰쿰함 때문이었습니다. 진한 쿰쿰함이 아니라 첫 술이나 두 번째에서만 느껴지는 미세한 쿰쿰함. 나는 듯 마는 듯한 쿰쿰함. 아, 진짜 사람 환장하게 하더라고요. 깔끔하기만 했다면 그건 그냥 인스턴트 아닐까요? 제대로 끓인 소머리 국밥에서 이 정도의 쿰쿰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칠맛 진짜 찐입니다. 근데 이게 12,000원이라고요? 물론 청량이 다른 식당들 생각했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이거 한우입니다. 한우 소머리. 그리고 엄청난 양. 이거 아직 밥 말지 않은 거거든요. 양도 미쳤지만 수육 때깔만 봐도 다르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전 정말 놀랐거든요. 그동안 잘한다는 집 많이 다녔지만 이 집은 뭔가 어나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한마디로 레벨이 다른 소머리 국밥이었습니다. 압도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퀄리티는 최소한도 소머리 국밥에선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수육에서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데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먹지도 않았는데 지르고 빨리고 찢겼습니다. 여기다 소주 안 먹으면 죄 짓는 거죠. 자, 한잔 하겠습니다. 거의 완전 빈속인데. 아, 좋다. 우설 맛도 좀 볼게요. 아, 우설 너무 맛있다.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쫀득쫀득할 수가 있죠? 콜라겐 때문인지 먹으면서도 입술이 쩍쩍 달라붙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먹는다고 피부가 좋아지진 않고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먹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 집이 1등입니다. 맛에서나 양에서나 대체 불가입니다. 그리고 이날 소주 두 병 마셨는데요. 하나도 안 취했습니다. 다음 날도 아무렇지 않았고. 네, 밥 말아 먹겠습니다. 국밥은 밥이죠. 야, 뚝배기가 커서 밥을 하나 다 말았는데도 적어 보이죠. 밥 말아서 먹으니까 뭐 끝장입니다. 소주가 정말 콸콸콸 들어갑니다. 먹고 집에 와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소머리 국밥 먹고 이렇게 감동한 적이 있던가? 없었습니다. 결단코 소머리 국밥 좋아하시면 무조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집 진짜는 소머리 수육이라고 하던데 같이 가실 분 계실까요? 남녀노소 성인이면 상관없습니다. 20살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호남집에서 나오셔서 바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쭉 가시면 됩니다. 하시다가 저기 청량리 전통시장, 청량리 전통시장에서 우측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봉순내 감자탕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땡이네요. 여기서 드셔도 되고요, 여기서 사가시면 됩니다. 오래된 집. 가격 먹어보겠습니다. 땡이네 만두. 근데 여기는 튀김옷이 약간 두꺼워요. 기타 만두보다. 김말이도 팔고요, 꼬마김밥도 팔고. 요거는 안 튀긴 거, 안 튀긴 거 파시는 것 같아요. 맛있다. 지금 소개해드린 땡이네 만두도 있고 짱구네도 있고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기태만두도 있는데요. 사실 뭐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바삭함이나 튀김옷의 두께나 만두소의 양이 조금씩 다르니까 만약 사러 가신다면 1,000원어치씩 드셔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입맛은 천차만별이니까요. 전 제 입맛에 맞는 기태만두에서 야끼만두를 산 후 땡땡식당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어디게요? 여기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기 이 큰 나라에서 여기서 옆으로 가면 아마 낯익은 간판이 보일 거예요. 옥자식당. 잠깐 왔어요. 청년이 온 김에. 문 여셨나? 안녕하세요. 이거 드세요? 와, 이거 일본 하셨어요? 기태만두. 내가 좋아하는 거여가지고 저번에 찍었는데. 아니 근데 사람들이 옷을 너무 많이 찾아와. 응. 나를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손님들 많이 온다고 좋아하시니까. 아니 사람들이 하도 오면은 어 그래갖고 내가 어머니 밥을 이렇게 많이 주셨잖아.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고 갔는데. 오랜만에 옥자씨도 뵙고 옥자씨한테 그때 촬영했던 영상도 보여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청량리 시장은 언제나 좋아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